금비야, 너가 세상에 나타날 시간이야. 금비 앉아. 그렇지. 손 좋지. 금비 엎드려. 엎드려. 보여? 짜잔, 간식이 효과란. 금비 인사드려. 알겠지? 안녕하세요, 권은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로로 돌아왔습니다. 와! 일본 팬분들이랑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즈원 활동할 때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 활동 할 때 제대로 이제 대면으로 만났는데, 또 솔로로서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추억이요. 레코드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샵에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인도 하고, CD를 판매하는 곳에 다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뭔가 이제 한국에는 CD를 판매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너무 신기했고, 또 이제 멤버들이랑 이제 일본 스케줄 끝나고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았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솔로로 데뷔해서 굉장히 설레고 기분도 좋고 긴장도 되고 부담감도 큰 지금 마음의 가짐 상태로 항상 스케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도 많이 해주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도 와주고, 또 카톡으로도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힘이 났어요. 이번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미니 앨범 오픈. 오픈은 말 그대로 열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여러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한 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참여한 작사 작곡한 곡들도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타이틀곡 두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있습니다.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이번에 포인트 안무는 약간 손가락과 표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하고 이렇게 사비가 나오는데, 그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때 손가락을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손가락으로 아무도 몰라 할 때, 몰라 할 때 살짝 눈썹을 살짝 치켜 들어야 돼요. 몰라 우리 사이 하고 이렇게 살짝 웨이브 두 번 하고, 이렇게 이 고양이 포즈를 가다가 갑자기 고양이 손톱이 나왔는데, 여기서 악기가 칙 이렇게 들려요. 그때 이제 표정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게 풀로 보신다면, 아무도 몰라 우리 사, 아무도 몰라 우리 사, 뚜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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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른. 약간 이런, 아이고 부끄럽네요. 이런 겁니다. 아무도 몰라 우리 사. 이 무대 타이틀 도어 연출 자체가 뮤지컬을, 한편의 뮤지컬을 생각하면서 만든 안무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뮤지컬스럽게 봐주면 조금 더 무대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사 작곡을 이렇게 참여했는데, 마침 그 곡이 딱 회사에서 채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히도 제 수록곡 발라드 비오는 길이 되어갔습니다. 와! 제가요? 지금 불러요? 혼자요? 와! 비를 맞아도 사라지지 않아, 젖은 내 맘은 시리고 흐려. 네. 와, 아이고 부끄러워라. 비 오는 날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비를 맞아도 사라지지 않아, 젖은 내 맘은 시리고. 본업 종자리라고 하죠. 저는 무대에서 저의
악기를 펴칠 때 그때 약간 성취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대에서 일단 3분 안에 첫 번째는 무조건 집중을 해야 돼, 그 노래에. 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무조건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3분 안에 온전히 이 무대에 집중을 하고 오자. 이게 무조건 첫 번째 생각이고요. 집중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와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와 스토리를 대중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오자 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곡 작업해보고 싶은 장르나 같이 함께하고 싶은 아티스트나 저는 적재님이랑 같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곡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적재님 듣고 계신가요? 음악 방송 1위 하기? 혼자는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버킷리스트에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솔로 권은비를 대중분들께 뭐 널리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꼭 콘서트를 해서 소통할 수 있고 재미있는 콘서트를 팬분들과 꼭 같이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권은비라는 가수는 여러 장르, 여러 콘셉트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앨범 팬분들 항상 많은 응원과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첫 번째 미니앨범 오픈으로 나왔으니까요. 우리 1부에서 다 같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날을 기약하면서 한 번 더 도어를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해요.